OFDM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인데요. 이걸 왜 사용하는지 먼저 보시면 일단 TDMA를 만약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TDMA에서는 우리가 보통 지금 그러니까 LTE 밴드위스가 뭐 20메가를 사용하기도 하고 10메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지금 20메가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LTE 밴드위스는 뭐 사용하기 나름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해가지고 다른 밴드위스로 그냥 먹어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10메가헤르츠라고 치면 지금 뭐 FC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10메가헤르츠면 그러니까 업링크든 다운링크든 상관없습니다. 이게 뭐 그러니까 이 밴드위스는 토탈 밴드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링크 또는 다운링크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업링크하고 다운링크 합치면 20메가가 되는 거죠. 지금 대부분 시스템은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20메가헤르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. 근데 어찌 됐건 여기를 뭐 10메가헤르츠라고 뭐 가정을 하면 보통 이제 딜레이 스프레드가 뭐 대충 큰 경우에 1 마이크로세크 정도로 잡거든요. 예, 그러면 코어런스 밴드위스가 1메가헤르츠죠. 그 얘기는 이 10메가헤르츠에서 대충 10개로 나눠 가지고 요 안에서만 페이딩이 거의 똑같고 이 옆에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? 이 페이딩 자체가 예. statistically independent 그러니까 independent fading을 겪는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채널은 frequency selective 채널이죠.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채널은 다 frequency selective 채널이라고 보면 돼요. 무선 통신에서 그러니까 1MHz 이상으로 밴드위스를 잡아버리면 frequency selective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TDMA 같은 걸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결국 채널이 이런 채널을 겪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10MHz 채널이 뭐 이런 채널을 겪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10MHz 안에서 10MHz 정도로 이제 그 밴드위스를 해주면 뭐 데이터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는 뭐 10MHz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즉 그 내 신호가 이러한 채널을 만나면 내 신호의 그 스펙트럼 뭐 이렇게 되면 이러한 채널을 만나게 되면 이런 채널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야 되면 이거 다 펴줘야 돼요. 이렇게 그 주파수에 따라서 채널이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됩니다. 이게 뭐냐면 이퀄라이저예요. 네, 이퀄라이저가 필요하게 된다. 그러면 그래서 2G 이제 TDMA를 안 하면 그럼 뭐 FDMA는 괜찮냐? FDMA는 뭐 이런 거죠. 이렇게 쓰고 뭐 어떤 사람 쓰고 다른 사람 쓰고 이렇게 다른 사람 쓰자. 이렇게 되면 FDMA는 가드밴드가 너무 커요. 그러니까 다 버리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물론 CDMA를 이제 그 4G에서 이제 버린 이유는 그 데이터 트래픽하고 맞지가 않아요. 보이스하고는 아주 잘 맞는데 CDMA가 이 데이터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막 보낸다던가 이런 걸 할 때 좀 전에 그 CDMA에서의 그 업링크 그 특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터페어런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멀티 유저 인터페어런스를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딜레이가 정확히 싱크가 맞아가지고 멀티 유저 인터페어런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CDMA를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4세대에서 사용을 한 그 모듈레이션 기법 이렇게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긴 뭐한데 사람들이 그냥 모듈레이션이라고 많이 얘기하죠. 그래서 OFDM입니다. 그래서 OFDM 특징이 뭐냐면 Orthogonal Subcarrier라고 하는데
네, 그래서 OFDM의 경우에는 오소고날 서브캐리어를 써가지고 다른 서브캐리어에 대한 그 간섭이 전혀 없으면서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묶여져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이 인터페런스가 서브캐리어 다른 서브캐리어부터 없으려면 이렇게 가드밴드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. 근데 OFDM은 아주 묘하게 생겨가지고 그 다른 그 서브캐리어로부터 간섭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패킹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냥 어떤 서브캐리어 하나가 있다. 이게 프리퀀시 도메인이고 뭐 이런 뭐 싱크 펑션이 이렇게 있다. 뭐 이렇게 뭐 싱크 펑션이 이렇게 있겠죠. 그러면 여기에 이제 널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널에다가 다른 걸 또 집어넣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그러니까 널일 때 널이면 안 되고 이게 피크일 때 널이 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. 예.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 피크일 때 널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쭉 가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또 여기 피크고 여기가 지금 널인데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예,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. 그 OFDM을 찾아보시면 이 웨이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.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신호를 그러니까 시간으로 시리얼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보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호를 이렇게 보내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보내는 겁니다. 신호를 그냥 이렇게 보낼게요. 이렇게 표시합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지금 이 여섯 개가 지금 서브 캐리어라고 그래요. 각각을 서브 캐리어라고 합니다. 각각을 서브 캐리어라고 하고 이 각각에다가 우리가 QAM 심볼 같은 걸 보내는 거예요. 대부분의 경우 뭐 16QAM, 16QAM을 쓰니까 LTE의 경우에 그래서 X0, 뭐 X1, X2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16QAM 심볼 하나입니다. 예, X4, X5 해가지고 여기 F고요. 예. 그래서 그 OFDM이라는 게 예, OFDM이라는 게 이렇게 그 서브캐리어 하나에 우리가 16QAM 모듈레이션 하나를 이렇게 보냈는데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그 시리얼하게 보낸 거죠.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는 그 병렬적으로 가는 거죠. 파라렐하게 트랜스미션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시간 도메인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6개의 심볼이 동시에 날아가는 거죠. 동시에 전송이 되는 겁니다. 각각의 그러니까 TF 플레인을 우리가 그려보면 여기를 프리퀀시로 여기를 프리퀀시로 하고 여기를 타임으로 하게 되면 그 OFDM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주어진 밴드위스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밴드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OFDM 심볼이라고 하면 OFDM 심볼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16QAM을 쓴다. 그러면 네 개의 그 16QAM 심볼을 한꺼번에 보내는 거죠.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소고날 하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수식이 뭘 만족하냐면 OFDM의 경우에 인테그랄의 ITS 그다음에 I 플러스 1의 TS 이게 XK의 그러니까 각각의 서브 캐리어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T겠죠? T에 DT. DT 하면은 이게 델타에 KN이 된다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 길이가 TS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밴드위스는 전체 밴드위스는
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W라고 나타낸다면 이것은 TS분의 N이 됩니다. 그러니까 N은 뭐냐면 Number of Subcarrier가 되겠죠. 예, 그래서 OFDM 시스템은 그러니까 굉장히 네로밴드 그 Subcarrier들이 있어서 그것들 각각이 그 QM 심볼들을 이렇게 예, 보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어떻게 OFDM 그 트랜스미터하고 리시버가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구현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어떤 이게 언더바치면 이제 벡터예요.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그 QM 심볼이 n 개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x0부터 x1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심볼들이 쭉 있어요. n 개가 있어요. 뭐 와이파이도 그렇고 지금 뭐 LTE도 그렇고 다 16QAM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채널이 안 좋을 때는 QPSK를 쓰고 채널이 좋을 때는 16QAM 또는 64QAM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N은 보통 2의 K승, 2의 파워승을 우리가 쓰고 있고요. 그러면 이걸 보내고 싶으면 그러니까 요게 다 지금 16QAM 심볼이에요. 요것도 다 16QAM 심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뭐 16QAM이든 뭐 64QAM이든 간에 QAM 심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다 QAM 심볼이고요. 예, 전부 다 QAM 심볼이라고 생각하면 맨 처음에 할 일은 뭐냐면 요거를 인버스 FFT 합니다. 인버스 FFT 돌립니다. 그러면 뭐 벡터가 나오겠죠. 그렇죠? 예, 벡터가 나옵니다. X0 X1 이런 게 나옵니다. 그러면 x의 지금 n이 뭐냐면 자 인버스 푸리에 그러니까 인버스 FFT 수식이죠. 또는 뭐 인버스 DFT라고 하셔도 좋고요. 시그마의 i equal 0에서 n-1까지 그리고 x i의 exponential j 2 pi n i 네 여기서 n이 되겠죠. 그렇죠. 그리고 n은 0부터 예, n-1까지가 되겠습니다. 예. 이 수식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인버스 FFT 수식이죠. 예. 그러니까 이 수식이 지금 그 인버스 FFT 수식입니다. 자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 인버스 FFTt of 뭐 xk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.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채널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걸 만약에 타임 도메인에서 그냥 보낸다 이거를 뭐 순서대로 이제 이 QAM 심볼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그냥 쭉 순서대로 만약 보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어떤 이펙트가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뭐 요게 지금 QAM이 그러니까 컴플렉스 넘버일 거 아니에요. 컴플렉스 넘버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요것의 크기를 그 코사인 캐리어의 진폭으로 하고 요것의 위상을 그 코사인 캐리어의 위상으로 해 가지고 쭉 보내 주면 되겠죠. 그렇죠? 예. 그렇게 보내 주면 되는데 그렇게 보내면 이렇게 가는 거죠. 이렇게 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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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뭐 이렇게 쭉 가겠죠? 그래서 x 이런 게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. 채널에. 이걸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의 채널 게인을 이렇게 그러니까 fading 채널 게인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채널 게인 H1이라고 하고 여기서의 채널 이 중심 주파수의 채널 게인 H2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면 이 OFDM의 특성상 여긴 지금 네로밴드 시스템이 돼버리죠.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네로밴드 시스템입니다. 따라서 요거 자체에서는 어떻게 돼요? 여기서는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이 되겠죠. 여기서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이 됩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간격 안에서는 채널이 변하지 않아요. 예.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
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. 우리가 받는 신호가 HK 곱하기 XK, XK는 지금 QAM 심볼이죠. 여기다가 어떤 적당한 노이즈가 섞인 걸 바란다. 과연 이렇게 되냐? 이게 과연 될 거냐? 일반적으로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.